경기 시작 전에 국민의례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전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득점, 울산 모비스가 78.4득점, 현재 10개 팀 가운데 평균 득점 전체 1위입니다. 네, 이제 오리온스가 이제 계속 줄곧 1위를 달리다가 결국 예. 이 울산 모비스가 최다 득점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 KGC는 71.6득점, 원주 동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득점이에요. 네, 이 공격력의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는데 역시 확실한 정통 1번이 없다는 부분이 아쉽죠. 예. 실점 면에서도 울산 모비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70.5실점, 최소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울산 모비스. 반면에 73.5실점 기록하고 있는 안양 KGC. KGC는 이렇게 되면서 득실 차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어요. 네, 이제 득실점 마이너스 거의 한 2점 정도가 되는데 네, 반면에 울산 모비스의 득실점 차이는 거의 8점에 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모비스의 공수 밸런스가 뛰어나다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2점슛 성공률 역시 울산 모비스가 조금 더 앞서 있는 모습이고 석점슛 성공률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다툼에서는 안양 KGC가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리바운드 단속은 이제 잘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세근 선수가 없다는 부분은 이제 인사이드의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예. 스틸은 울산 모비스가 더 앞서 있고 어시스트 18.2개, 울산 모비스가 역시 전체 1위입니다. 그리고 속공 개수에서도 울산 모비스가 전체 2위, 2.9개를 기록하고 있는 안양 KGC보다는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또 주목해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울산 모비스가 턴오버가 가장 적은 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실책보다 이 어시스트가 거의 두 배가량 많은데요. 자, 예. 그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고 있고 또 리바운드를 잡고 나서 빠르게 또 속공으로 연결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KGC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기록 지표들이 모두 울산 모비스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역시 울산 모비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울산 모비스가 안양 KGC를 상대로 해서는 최근 7연승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이제 첫 경기를 이제 패하고 나서 그 이후에 5연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 올 시즌에 두 번을 이기면서 현재 KGC 상대로 7연승 중인 모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양 KGC가 이러한 점을 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근 상승세를 좀 이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부상 선수들이 워낙에 속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강병현 선수가 이제 두 경기 연속 출전하게 됐는데 사실 예. 강병현 선수도 결정과 출전을 또 반복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안양 KGC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강병현, 이원대, 최현민, 윌리엄스, 양희종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양희종 선수가 최근 활약이 워낙 뛰어나고요. 이원대 선수 역시 이제 오늘 박찬희 선수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원대 선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찬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아예 명단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울산 모비스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박구영, 양동근, 송창용, 리카르도 라틀리프, 문태영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라틀리프 선수는 이제 장염 증세를 딛고 자, 오늘 경기 주전으로 출전을 했고요. 예. 자, 나머지 국내 선수 라인업은 최근 몇 경기 동안 계속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문태영 선수의 최근 득점 감각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직전 경기에서는 30점 넘는 득점력을 또 뽐냈었고 자, 과연 이 득점 기계다운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KGC는 주전 포인트 가드 박찬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어요. 네, 이제 박찬희 선수가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예. 자, 이 부분을 이제 이원대 선수가 좀 잘 메워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동남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원대가 박찬희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유재학 감독, 일단 울산 모비스가 워낙에 최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유재학 감독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이 항상 모비스가 이제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팀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순위는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유재학 감독 나름대로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윤호영 주심, 박병택 1부심, 황인태 2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 간 세 번째 맞대결 TV5프로 1쿼터가 출발합니다. 자, 먼저 안양 KGC가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탑에서 이원대 오른쪽으로 연결. 우중간 강병현이 오른쪽으로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트 라틀리프. 라틀리프가 앞쪽으로 빠르게 뿌려줍니다. 우중간 다음 패스 연결 라틀리프. 자, 쉽지 않죠. 다시 외곽으로 박구영 왼쪽. 송창용, 문태영에게 자,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툼! 라틀리프가 따냅니다.
양동근 베이스라인 돌파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격권은 울산 모비스입니다. 아, 라틀리프 두 번의 노력이 결국 공격권으로 이어졌는데 예. 아, 물론 KGC가 리바운드는 좋은 팀이지만 물리적 높이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예. 아, 라틀리프가 초반부터 아주 활발한 또 몸놀림을 보여줍니다. 이 선수가 지난 경기 장영무 선발 라인업 빠졌던 선수가 맞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슈팅 돌발 KGC의 공격 기회입니다. 빠르게 이원대 노중간 수비를 벗겨내진 못했습니다. 양희종 다가옵니다. 오른손 안 들어갔고 리온 윌리엄스 슬라이드 득점. 뭐 리바운드 하면 역시 리온 윌리엄스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이 라틀리프와의 매치업에서 얼마나 그 손실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양동근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바짝 따라붙고 있는 이원대 볼 놓쳤어요. 야. 턴오버가 나옵니다. 천천히 넘어가는 이원대 좌중간 줄곧 없고 뒤쪽으로 우중간의 양희종 스크린 받았습니다. 양희종 바운터에서 연결 리온 윌리엄스 정확합니다. 자, 원래 강병호 선수의 포스트를 보다가 바깥으로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양희종 선수가 2대2 플레이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한 번의 공격에서도 여러 가지 전술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군요. 문태영 몸을 부딪히면서 슈팅은 불발. 라틀리프가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박구영 안쪽 투입. 자이트랑 근처입니다. 오른쪽으로 빼냈고 샤클러가 7초. 라틀리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초, 2초. 라틀리프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지금 KGC 수비가 참 잘 됐는데 라틀리프가 어려운 슛 넣어줍니다. 예. 스코어는 4대2 두 점 차. KGC의 공격 이원대. 리온 윌리엄스가 석점 라인 바깥쪽까지 나와 있고요. 이원대 왼쪽 양희종 베이스라인 쪽으로 바짝 다가갑니다. 멀어지면서 페이드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라틀리프의 몸이 아주 가벼워 보이는데요. 예. 초반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힘이 넘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동근이 왼쪽으로 뿌립니다. 송창용, 박구영 그리고 문태영까지 강병현의 수비 반칙이 선언됩니다. 강병현의 반칙 수비하던 과정에서 손을 좀 쳤단 얘기죠. 네, 지금 이제 일부러 끊었죠. 예. 자, KGC가 아주 이 선수 교체가 굉장히 많은 팀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죠. 초반에 양희종 선수도 일찍 빼고 김윤태를 투입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인업은 좀 더 작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패스 연결 라틀리프 샤클락 6초입니다. 양동근 뒤로 주고 문태영이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리온 윌리엄. 초반에 문태영 선수의 슛 컨디션은 뭐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교체 투입된 김윤태가 오른쪽으로 건네줍니다. 주현민 베이스라인 돌파 리버스 레이어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미 그 전에 예. 마치기 선언됐고요. 주현민 선수가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한번 망설이는 동작을 통해서 뒤로 빠졌다가 다시 베이스라인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문태영 선수의 스텝을 빼앗았죠. 예. 네, 지금 이 장면입니다. 문태영 선수가 지난 KT전에서는 34득점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는 아직 초반에 득점이 없습니다. 함지훈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김윤태를 바로 뺍니다. 다시 양희종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KGC의 공격 기회 양희종 우중간 반대편으로 건네주고 양희종 던집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라틀리프가 살려냅니다. 그러나 이게 KGC 선수들의 품으로 가는군요. 이원대가 왼쪽으로 골밑 투입 인사이드 주현민 들어갑니다. 주현민의 득점. 모비스가 이제 지역방어를 들고 나왔는데 이 지역방어를 뚫기 위해서는 패스 또 볼 없는 움직임 스크린 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돼야 됩니다. 예. 라틀리프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오늘 모비스 공격 리바운드가 많아요. 네. 왼쪽 아하. 석점 실패 박구영이 석점도 림을 외면합니다. 아웃넘버 상황 반대편 잘랐습니다. 이었어요. 자리 잡고 이원대 석점 길었어요. 공격 리바운드 다시 외곽 최현민 에어볼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공격 리바운드 바로 책입니다. 문태영 앞쪽으로 빠르게 박구영이 주고 함지훈
던지지 못했습니다. 문태영 골 한번 놓쳤. 자, 정일영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10분도 채 뛰질 않고 12득점.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예. 라틀리프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계 때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이번 시즌 KBL의 자유투 성공률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는 성공. 점수는 6대5 한 점차. KGC가 한 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주고 바깥쪽으로 일단 크게 돌아 나왔는데요. 바깥으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지역 방어에서는. 예. 하이포스 쪽에 지금 누군가가 지금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리언 윌리엄스.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라틀리프. 그러니까 이게 인사이드 볼이 투입이 안 되면 지역 방어에서는 볼이 계속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양동근. 수비 달고 움직이는데요. 문태영 쪽으로 바운패스 연결. 문태영 막혔어요. 네. 볼을 뺏어냅니다. 그리고 윌리엄스에게 골밑 득점 마무리. 리언 윌리엄스가 아주 잘 뛰어들어왔습니다. 예. 강병현이 뒤쪽에 들어오던 리언 윌리엄스를 아주 잘 봐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실책을 이끌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득점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하이로 게임을 아주 잘 제어를 한 정일영 선수죠. 함지훈 밀고 들어갑니다. 함지훈이 다시 외곽으로 문태영. 네. 들어갔어요. 라틀리프와 함지훈의 하이로 게임이 이제 막히니까 함지훈 선수가 직접 포스트 치고 바깥으로 킥아웃.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이 패싱 센스를 가지고 있는 빅맨의 장점이죠. 예.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라틀리프. 오늘 울산 모비스 골밑은 라틀리프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함지훈 안쪽으로 투입. 그러나 가로채기. 모비스는 초반에 실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초반 경기 운영이 지금 썩 매끄럽지 못해요. 리언 윌리엄스. 골밑 투입. 자, 볼 잡았고 인사이드 득점. 지금 반박자 정도 늦었지만 정일현 선수가 아주 눈을 토끼 눈을 뜨면서 볼을 달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예. 이 윌리엄스가 아주 좋은 패스를 두 번 건넸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0대 7. 석점차. 좌중간에 양동근. 베이스라인 돌파. 양동근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아, 지금은 다리에 맞았습니다. 네. 킥볼이 선언됐고요. 어쨌든 지금 포스트 쪽에서는 KGC가 많이 열세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 엔트리 패스 들어가는 부분을 강하게 좀 압박을 한다면 예. 상대 공격 속도도 떨어뜨릴 수 있고 상대가 또 가장 잘하는 저런 포스트 공격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1쿼터 앞서 나가는 KGC. 모비스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초. 함지훈 수비를 바꿔놓고 안쪽으로 투입. 문태영 페이드어웨이 짧았습니다. 오, 들어갔어요. 자, 앞링을 맞았는데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KGC 입장에서도 저런 문태영 선수의 베이스라인 점퍼 1대1 공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정일양 양희종 이원대가 오른쪽으로. 전성현 석점 길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달립니다. 양동근 다운패스 오른쪽. 자, 골밑으로 넣어주는데요. 네. 자, 문태영이 돌아설 때 이미 반칙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빠르게 공수 전환을 해서 굳이 뭐 속공 레이업 올려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포스 쪽으로 볼이 들어간 시간대가 뭐 거의 한 6초, 7초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KGC가 오늘 얼마나 일선에서 압박을 잘 해주느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1쿼터는 2분 25초 남았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양동근 가운데 줍니다. 스텝 받고 함지훈. 네. 들어갔습니다. 모비스는 뭐 리그에서 어시스트가 또 가장 많은 팀이고 그렇죠. 이기적인 선수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자, 그런 이 어시스트를 동반한 야투가 많습니다. 예. 가로채기 시도가 볼 뺏지는 못했어요. 리언 윌리엄스 줄 데가 없습니다. 다가갑니다. 자, 긁어냅니다. 판단이 늦었죠 지금. 예. 함지훈이 가볍게 건네주고 박구영 다시 함지훈 석점 라인 안쪽 슈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역전 기회를 다시 잡고 있는 KGC. 아, 이게 안 들어가요. 이걸 마무리 못하네요. 예. 박구영 좌중간 오른쪽으로 길게 양동근 함지훈 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바로 가운데 코밋 라틀레프입니다. 지금 함지훈 선수의 이제 시야가 정말 넓습니다. 예. 지금 전성현 선수가 오버가딩하고 뺏기자마자 리온 윌리엄스가 바로 이제 거의 스위치를 하다시피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자마자 바로 패스를 했습니다. 예. 아, 다시 한번 가로채깁니다. 양동근 라틀리프 다가옵니다. 자, 이거는 들어갔어요. 득점이죠, 마치. 모비스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모비스 같은 팀을 상대로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예. 바로 이렇게 지금 연속 이 자유투까지 들어가면 9득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라틀레프가 가볍게 골밑 득점을 마무리하면서 2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놓고 있는 라틀리프. 사실 모비스가 1쿼터 초반에 약간 좀 흐름이 좋지가 않았는데 결국에는 경기를 벌써 5점 차까지 점차를 벌리고 있어요. 네, 10대 7에서 뭐 사실 언제 8점을 연속으로 넣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뭐 순식간에 예. 휘몰아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비스 같은 강팀들이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예. 이번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펼쳤던 이 두 팀입니다. 1라운드는 84대 74 모비스 승리, 2라운드는 73대 69 모비스 승리. 이렇게 두 번 모두 모비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기록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득점 7점, 78.5 득점 평균 득점 울산 모비스, 실점은 71.5 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득실점 면은 울산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안양 KGC도 마찬가지고 두 팀 맞대결뿐만 아니고 리그 평균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요. 예. 특히 뭐 자유투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비스가 KGC보다 무려 15개 자유투를 더 얻어냈거든요. 네. 그만큼 페인트존, 골밑을 많이 두드렸다는 뜻인데 오늘도 역시 모비스가 페인트존에서 많은 점수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균 리바운드에서는 안양 KGC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만 상대 전적에서는 울산 모비스의 리바운드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틸이 6.5개 안양 KGC, 울산 모비스는 5.0개였고요. 역시 어시스트 1위다운 면모를 뽐내고 있는 울산 모비스였습니다. 턴오버 역시도 울산 모비스가 한 개 반 정도는 더 적은 모습, 두 번의 맞대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강팀들이 그렇듯이 실책을 만들어내고 그 실책을 곧바로 이제 득점으로 연결하는 그런 능력들이 워낙에 뛰어나거든요. 네. 모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경기는 걸그룹 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라붐이라는 걸그룹인데 네. 경기 전에 시투도 했었고요. 이제 하프타임 때 공연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중에 분명히 이제 농구 팬이 생기실 텐데 예. 여섯 분 다 농구를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주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라틀리프에게 추가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라틀리프는 자유투를 3개 얻었는데 하나만 집어넣었습니다. KGC의 공격 오른쪽으로 양기종 가운데 투입 골 뺏깁니다. 아, 타임아웃 이후에 첫 번째 공격이 실책. KGC의 초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예. 라틀리프 이제 남아있는 1쿼터 시간은 약 30초. 함지훈 문태영에게 주고 오펜존 안쪽입니다. 들어갔어요. 자, 모비스는 포인트 가드가 두 명입니다. 3점 라인 바깥에서는 양동근, 3점 라인 안쪽에서는 함지훈 선수거든요. 예. 함지훈 선수 지금 패스도 타이밍, 뭐 강도 전부 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자유투 라인 근처 정일양 들어갔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은 약 7초인데요.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더 있습니다. 함지훈이 뒤쪽으로 문태영 하프라인 넘어왔습니다. 남은 시간 1초. 태영의 마지막 석점은 짧았습니다. 점수는 17대 12. 울산 모비스가 5점을 앞선 가운데 1쿼터가 끝났습니다. 1쿼터 초반에 좀 안 좋았던 분위기를 금방 만회하는 모비스였네요. 네, 반대로 KGC는 이제 2쿼터부터는 좀 실책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1쿼터에만 실책을 4개나 보면네요. 예. 17대 12. 5점 차. 울산 모비스가 앞선 가운데 1쿼터가 끝났습니다. 안양 KGC가 10점을 넣을 때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울산 모비스에게는 너무 많은 득점을 내줬고 본인들은 2득점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주 초반에 뭐 최현민 선수의 컷인도 좋았고 반면에 모비스는 역시 이 페인트존 내에서 득점이 많았습니다. 예.
양동근 선수가 막히면은 함지훈 선수가 경기를 풀어주는 울산 모비스. 말씀해 주신 대로 두 명의 포인트 가드가 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자, 반대로 리온유나스는 더블팀에 제대로 지금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좀 어이없는 실책을 했죠. 예. 라틀리프의 바스켓 카운트가 나오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갔던 울산 모비스입니다. 지금도 함지훈 선수의 번뜩이는 센스를 또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함지훈으로부터 시작해서 문태영이 마무리하는 득점 루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태영 선수는 뭐 아주 쉽게 이제 받아먹는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예. 이제 에런 맥기 선수가 이제 나왔는데 자, 리온 윌리엄스가 1쿼터만 실책이 3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쿼터 경기입니다. 모비스의 공격 양동근 바운드 패스 함지훈 동료들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크게 돌아 나왔죠. 올라갑니다. 하재필의 파울이네요. 반칙 얻어냈습니다. 자, 하재필 선수도 지난 삼성전에서 활약이 나쁘지 않았는데 예. 자, 김기훈, 하재필 자, 이런 벤치 멤버들의 역할 자, 매우 중요하죠. 울산 모비스는 2쿼터 양동근, 박구영, 함지훈, 문태영, 아이라 클라크가 나왔고요. KGC는 김기훈, 최현민, 하재필, 전성현, 에런 맥기가 나왔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함지훈. 1쿼터 2점 이후에 오랜만에 득점을 올리고 있는 함지훈. 최근 함지훈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경기 출전 시간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핵심 식스맨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모비스 팬들도 아주 기뻐할 만큼 함지훈 선수 오늘 1쿼터에 어시스트 무려 3개나 뿌렸습니다. 예. KGC의 공격 19-12 7점 차 김기훈 스크린 받아서 전성현 자유투랭 근처입니다. 백샷 들어갔습니다. 자, 전성현 선수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출전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 자, 모비스가 오늘처럼 지역 방어를 가동하는 날이면 자, 이런 슈터들은 더욱더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죠. 예. 가운데 양동근 스크린 받고 아이라 클라크에게 아이라 클라크 밀고 들어갑니다. 에런 맥기 수비 클라크 막혔어요. 남은 시간 3초입니다. 양동근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이걸 또 제가 림에 맞추는 양동근 선수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예. 다시 한번 양동근 이번엔 왼쪽 문태영 베이스라인 쪽 페이드어웨이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뺏깁니다. 김기훈이 왼쪽으로 멈춰놓고 가운데 에런 맥기 좀 깊었어요. 네. 예. 오른쪽 최현민 석점 성공. 자, 어쨌든 KGC가 속공 득점으로 연결은 안 됐지만 빠른 전개를 통해서 페인트전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패스였거든요. 예. 네, 이런 이 아주 좋은 이 공격 전개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두 팀 통틀어서 처음으로 석점이 들어갔네요. 그러네요. 네. 최현민의 석점포가 터지면서 점수차를 좁히는 KGC입니다. 19-17 이제는 두 점 차입니다. 유재학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한 울산 모비스가 되겠고요. 양 팀의 최근 3경기의 기록을 살펴보죠. 울산 모비스는 무려 83.3득점. 대단한 득점 감각을 선보였어요. 네, 좀 지난 3경기에서의 공격력은 흠잡을 데가 없고요. 예. 2점 슛과 3점 슛 성공률도 아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울산 모비스는 실점이 득점이 높아진 만큼 실점도 조금 높아졌다는 측면이 있고요. 안양 KGC는 득점이 68득점밖에 되지 않는데 실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최근에 평균 80점을 3경기에서 내줬는데 예. 확실히 이 KGC는 확실한 그 슛 블락커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골 밑에서 상대 돌파 혹은 골밑 슛을 막아낼 만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실점도 지금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드골 적중률도 역시 울산 모비스가 더 좋은 기록이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안양 KGC가 더 많이 잡았는데 리바운드를 제외하고는 일단 최근 3경기 기록에서 울산 모비스를 이기고 있는 지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시스트도 훨씬 적고 턴오버는 많은데 예. 모비스의 이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이 거의 4에 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4개를 뿌리는 동안에 실책을 1개를 범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더 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정적으로 공격을 이끌면서 볼을 간수하는 대신에 또 상대로부터 실책을 또 많이 이끌어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모비스 속공 득점도 많이 나오고 또 어시스트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재학 감독이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가고 있는 팀과
그리고 이제 리그 중하위권으로 쳐져 있는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두 팀 모두에게도 좀 긴장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주고 양동근 석점 들어가 나갔습니다. 리바운드 아트 높게 뜹니다. 아, 자, 볼 네. 놓쳤는데 이걸 또 모비스가 잡았어요. 다시 한번 쏩니다. 이번에도 실패. 살려냈어요. 에런 맥규입니다. 자, 약팀 모두 뭐 볼을 향한 집념. 자, 이런 플레이에 팬들이 열광합니다. 예. 다음은 김기훈. 모비스는 일단 이 쿼터에는 대인방으로 들고 나왔죠. 예. 최현민. 다음 패스 연결. 에런 맥기. 직접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이 에런 맥기는 KTF 시절에도 그랬고 내외각을 가리지 않고 지점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 전천 득점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함지훈 더블팀에 막힙니다. 외곽으로 볼 빼냈고 라인을 밟았어요. 봉창용 선수가 사이드 라인을 밟았습니다. 보통 슈팅가드나 스몰포워드 같은 스윙맨들이 저 지점에서 저런 종류의 실책을 아주 많이 범합니다. 예. KGC의 역전기회입니다. 하재필 김기훈 스크린 받고 김기훈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패스 멀리 튀었고 에런 맥기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는 한지훈 천천히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양동근 다음 패스 연결 아이라 클럽 체인지존 안쪽 진입 왼손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포스트업이 나왔는데요. 예. 자, 클라크가 그동안에는 좀 외곽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를 못했는데 클라크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페인트 존을 계속 두드려줘야 됩니다. 예. 김기훈 사재필 에런 맥기 줄 데가 없죠. 자, 클락 4초 남았습니다. 멀리 빼냈고 던져야죠. 올려놓습니다. 예. 자, 그대로 볼을 놓치면서 샤클락 부저가 먼저 울립니다. 처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에런 맥기가 볼을 잡았을 때 자, 외곽에서 이 볼 사이드 쪽으로 움직이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에런 맥기도 사실 죽은 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전선현 선수도 결국에는 실책으로 마무리가 됐죠. 예. 예. 마지막까지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결국에는 볼을 놓치면서 그대로 공격권이 끝납니다. 21대 19 두 점차 천준범 양동근 아이라 클럽 석점 라인 근처까지 나와 있는데요. 문태영 다가갑니다. 자, 바로 체기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김기훈 다운 패스 골밑. 자, 일단 외곽으로 빠져나오죠. 에런 맥기 김기훈 안쪽으로 주고 오 넘어집니다. 자, 전준범 선수의 반칙이군요. 네. 어쨌든 뭐 모비스는 실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공수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최현미 선수의 스텝을 밟는 과정에서 전준범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예. 계속되는 KGC의 공격. 샤클라는 14초가 됐습니다. 에런 맥기 좀처럼 1대1을 시도하진 않는데요. 자, 김기훈이 볼을 잡을 때 양동근 선수의 반칙입니다. 양동근의 반칙. 여기서 이제 스크린을 완벽히 이제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예. 네. 그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네요. 다시 14초를 얻게 되는 KGC. 전성현. 아. 자, 슈팅 동작까지 연결을 시켰어요. 자, 모비스가 이 포지션에서만 반칙을 3개를 범했고요. 예. KGC는 역시 전성현 선수가 지금 팀에 얼마 없는 정통 슈터다 보니까 이렇게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또 팀의 공격에서 역할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예. 전준범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고 두 개째입니다. 그리고 최현민 선수를 불러들이고 김윤태를 투입하고 있는 KGC. 전성현은 이번 시즌 3점 8득점 리바운드 한 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지금은 전성현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부상 선수가 워낙에 속출하고 있는 KGC 입장에서 전성현 선수는 계속해서 로스터를 채워주고 네. 있거든요.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KBL은 뭐 지역 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무대 아니겠습니까? 예. 전성현 선수 같은 슈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21대 21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양동근 송창용에게 문태영 자유투랜 근처에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안 들어가요. 자, 아 리바운드까지는 잘 잡았는데 득점이 마무리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루즈볼 파울은 이제 본인도 모르게 범하는 건데. 예. 자, 지난 1분 동안 모비스가 4개째 파울이네요. 그 가운데 3개가 전준범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뭐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준범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참여가 좋았고 반면에 자 이런 리바운드를 허용하는 팀들은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예. 상대 결국 벤치로 네. 들어갑니다. 상대 빅맨이 아니라 가드 포지션 선수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저렇게 쉽게 빼앗기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예. 자, 함지훈 선수는 미처 지금 투입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네요. 네. 안양 KGC의 공격. 구치학 감독이 웃는데요. 21대 21. 에런 맥기. 가운데 주고 김효태 오른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또 에런 맥기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예. 네. 23대 21 다시 역전. 앞서 나가는 KGC. 자, 뒤쪽에서 수비하는 과정에서 전성현 선수의 반칙인데요. 전성현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반칙이 3개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울 트러블인데요. 예. 어쨌든 모비스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송창용, 문태영, 또 라틀리프까지 자, 림을 등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책이 또 적게 나오거든요. 예. 공격 속도를 줄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비스는 지금 라틀리프를 투입을 시켰고요. 아 그래도 아이라 클라크가 일단 있네요. 네. 예. 함지훈, 송창용. 아이라클락 오른손 훅슛 길었습니다. 터치아웃 공격권은 울산 모비스. 이재필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다시 14초의 공격 기회를 얻게 되는 울산 모비스. 바깥쪽으로 길게 양동근 건네주고 박구영 석점 깁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함지훈. 모비스는 아직까지는 3점이 지금 터지지 않습니다. 예. 탑에서 함지훈이 뒤쪽으로 송창용 좁은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점 들어갔어요. 자 요리조를 빠져나가면서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역시 송창용 선수는 터프샷이라고 하죠. 아주 힘들게 던지는 샷들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23대 23 동점. 자 빅맨 두 명을 바깥에 세워놓고 지금 나머지 세 명이 베이스라인 쪽으로 계속 서로 스크린을 아우 네. 아, 지금 실책이 나왔습니다. 에런 맥기와 강병현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모비스의 공격 스프링 반대편으로 빠져나갑니다. 송창용 베이스라인 쪽 함지훈 주고 골밑 함지훈 아하. 득점 참 여유가 있습니다. 예 정말 슛을 쏠 것처럼 속임 동작을 가져가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완전히 반응을 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다시 경기를 뒤집는 울산 모비스 25대 23 양희종 강병현 바운패스 연결 차재필 돌려주고 베이스라인 쪽 멈춰놓고 강병현의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아이라 클락 송창용이 뜁니다. 함지훈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데요. 슈팅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KGC의 공격기회 강병현 골밑 아, 네. 가로채기 이런 실책은 굉장히 아쉽네요. 예. 네. 양동근이 외곽으로 뺍니다. 아이라 클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격을 시작해도 무려 15초가 남거든요. 예. 아이라 클락. 파울이군요. 아, 지금은 수비하던 에런 맥기의 반칙인데요. 맥기는 반칙이 아니고 트래블링이 아니었느냐라는 어필을 해봤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오른손으로 약간 밀었다는 거죠. 예. 사실 KGC가 그 전에 함지훈 선수의 훅슛이 에어볼이 났을 때 사실 이제 그 거의 실책과 다름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렸어야 됐는데 강병현 선수의 안일한 패스가 결국 다시 턴오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온 윌리엄스가 다시 코트로 들어왔습니다. 송창용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루지홀 파울이 선언되는군요. 아이라클락의 파울이네요. 예.
아이런 클라크는 경기 첫 번째 개인 반칙. 자, 그러나 이미 울산 모비스는 팀 반칙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비스는 3점 8개 던져서 하나도 넣지 못했고 KGC는 5개 던져서 하나. 외곽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저득점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동근 선수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 선수가 나왔고요. 자유투 두 개. 리언 윌리엄스 1구 성공. 윌리엄스가 1쿼터에만 6점을 집어넣었고 2쿼터는 지금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번 시즌 평균 12.5득점, 리바운드를 7.7개 잡아내고 있는 리온 윌리엄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비스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멈춰놓고 올려놓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아, 지금도 위험했어요. 김윤태. 모비스의 수비들은 다 복귀했습니다. 지금 사실 하재필 선수가 스크린 상대 잘 세워졌는데 그냥 한번 올라갔어도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운 패스. 리온 윌리엄스 안 들어갔어요. 오, 그리고 괜찮나요? 자, 리온 윌리엄스가 상당히 크게 넘어졌는데요. 함지윤이 외곽 뺍니다. 박구영 석점 실패. 우주골 따냅니다. 김윤태가 윌리엄스에게. 리온 자, 윌리엄스 들어갑니다. 득점이죠. 반칙. 아, 지금은 송창윤 선수가 끝까지 따라붙었는데요. 네. 오히려 그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공중에서 분명히 접촉이 있었죠. 예, 박구영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 리온 윌리엄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뿌려줍니다. 26-25. 자, 어느 한 팀도 지금 도망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라 클락 스피드 무브 외곽으로 뺍니다. 함지훈이 뒤쪽 주고 이제 샤클락은 6초. 함지훈 오른손 옥슛. 네. 들어갔다 나옵니다. 확실히 하재풍 선수의 높이가 함지훈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천천히 공격적으로 넘어왔어요. 이원대 리온 윌리엄스 하재필 김윤태 직접 슈팅을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투. 아, 좋네요. 리바운드 따냅니다. 윌리엄스와 양희종 선수는 뭐 포지션 대비 리바운드 능력이 뭐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죠. 예. 이원대 슈팅 정확합니다. 이원대. 자, 공격 리바운드 잡고 빠르게 공격 전개하지 않고 자, 지금 스크린을 기다린 다음에 네, 완벽한 와이드 오픈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한동안 두 팀이 한두 점 차의 이 점수 차 이상을 벌리질 못했는데 예. 오랜만에 석점 차가 됐어요. 그렇죠. 자, 지금 박종현 선수가 윌리엄스의 스크린에 이제 거의 100% 걸렸는데 자, 이럴 때는 이제 아이라 클락 선수가 나와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가드에게 뭐 저지점은 거의 뭐 오픈 기회는 자동 이득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이원대가 두 점을 꽂아 넣으면서 28-25 안양 KGC가 석점을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이 이제 1분 16초 정도밖에는 되질 않는 상황인데 유재학 감독이 1쿼터 마무리를 잘했고 2쿼터 초반의 분위기도 좋았는데 2쿼터 막판이 되면서부터는 모비스가 완전히 밸런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현재까지 아쉬운 점이 모비스는 이제 3점 슛인데 예. 네, 오늘 경기 현재까지 9개를 던져서 하나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찬희 선수의 이번 시즌 기록을 살펴보죠. 오늘 경기 박찬희가 없는 KGC 인삼공사입니다. 평균 득점 9.7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모비스 상대로는 6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2점 슛은 48.2%. 석점 슛 적중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박찬희 선수의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제 외곽 능력인데요. 예. 3점 슛 성공률이 20%가 채 되질 않고 자유투 역시도 이제 가드 포지션 선수 가운데는 너무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54.5%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양동근 선수는 이번 시즌 11.1득점, 2점 슛 성공률도 50%가 넘고 석점 슛도 38%, 자유투도 80%,
가드로서 갖춰야 되는 자질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시스트도 이제 평균 6개 육박하는데 예. 참 양동근 선수가 이번 여름 내내 사실 국가대표팀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동근 선수가 뛰지 않는 시간 동안에 모비스가 어떻게 버티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들을 김종근 선수가 좀 잘 메워줘야죠. 예. 그리고 유재학 감독은 외곽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박종찬 선수를 투입했네요. 그렇군요. 골미 투입. 슈팅 동작 이전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팀 파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인트 좀 들어왔을 때 반칙으로 끊는 하재풀 선수의 움직임은 아주 영리한 거죠. 예. 지금 완벽히 자리를 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 반칙 두 개째 하재필. 모비스의 공격. 줄 데가 없는데요. 가로채기 시도. 터치아웃. 자, 지금은 KGC 수비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5초 바이올레이션을 만들어낼 뻔했었죠. 예. 함지훈 뒤쪽으로. 좌중간에 김종근. 함지훈 다가옵니다. 오른손. 안 들어갔고 태빈 실패. 네. 공격 위반 다시 한 번. 아이라클락. 자, 함지훈 선수가 지금 하재필의 높이에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아이라 클라크가 잘 마무리해 줬습니다. 예. KGC 한 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대 왼쪽으로 스크린 빠져나왔고 베이스라인 돌파. 오른손 리그 성공! 김윤태입니다. 아주 멋진 돌파를 보여주네요. 네. 김윤태 선수가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라 클럽 두 팀 모두 한 번 정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지훈. 자, 이거 미스매치인데요. 감책입니다. 네. 공격 코트로 넘어오는 이원대. 자, 샤클락은 이미 꺼져 있는 상태. 골 밑에 리온 윌리엄스. 야, 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나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리온 윌리엄스. 자, 윌리엄스가 아주 이 벤치 존에서 자리를 잡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예. 자, 지금 볼도 잘 잡았고요.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패스가 쉬운 패스는 아니었는데요. 어렵게 잘 잡았고 아이라 클라크의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리온 윌리엄스가 9득점, 리바운드가 벌써 9개입니다. 네, 전반에 뭐 거의 더블더블을 달성하겠는데요. 예. 자유투 1구 성공. 리온 윌리엄스.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2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이라 클락.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약 5초입니다. 함지훈 띄워주고 감채기 앞쪽으로 빠르게 이원대. 남은 시간 1초. 마지막 이원대의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1대27 안양 KGC가 경기를 뒤집으면서 2쿼터를 끝냅니다. 자, 이 모비스가 KGC 상대로 적잖이 고전했는데 자, KGC의 2쿼터 아주 훌륭했고요. 양팀 모두 외곽이 또 터지지 않았던 그런 전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양 KGC가 경기를 뒤집으면서 2쿼터를 끝냈습니다. 모비스의 2쿼터 마무리가 좀 좋지가 않았는데 자, 과연 3, 4쿼터 때는 어떻게 변화를 줄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 전에 C2를 가졌던 걸그룹이 있는데요. 바로 라붐이라는 걸그룹인데 하프타임 때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자, 라붐의 축하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3, 4쿼터 경기 이제 이어지겠는데요. 양의종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일단 선발 출전하면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득점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지난 삼성전에서는 위닝 레이어 포함해서 15득점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던 양의종 선수인데 예. 후반에 저 득점에 가담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 지금은 의도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강하게 얼굴 쪽을 가격하는 모습인데요. 네. 볼성은 전혀 없었죠. 예. 공을 뺏으려고 하던 상황에서 양의정 선수의 안면 쪽을 좀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KGC의 공격. 가로채기입니다. 저런 패스미스가 오늘 KGC의 발목을 좀 잡습니다. 예. 근데 앞서고 있을 때는 역시 쿼터 출발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문태영. 가로채기. 네. 골 뺏겼어요. 최현민 오른쪽 주고 양의정 더블 클러치. 들어갑니다. KGC가 속공 득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근간을 본인들도 물론 실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자, 1선에서 지금 턴오버를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중간에 문태영 스크린 받고 펜션 안쪽 진이 오른손 레이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격권은 안양 KGC 서두르지 않습니다. 김현태 양기종 선수가 아직 못 들어왔는데요. 자, 그대로 직접 승부를 펼치면서 최현민 선수가 파울을 이끌어냅니다. 봉창용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자, 최현민 선수가 저렇게 포스업을 할 때 온 체중에 지금 힘을 다 싣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맞는 예.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김윤태 던지지 못했고 양의종 스크린 받으면서 빠져나갑니다. 수비하는 김종근의 반칙. 김종문 선수는 첫 번째 개인 반칙. 초반에 3쿼터 초반에 유작 감독은 박구영 선수가 아니라 예. 김종문 선수를 양동근과 지금 추가로 내세웠거든요. 예. 김윤태 돌아서면서 백샷 들어갑니다. 네. 김윤태. 사실 김윤태 선수가 슛은 확실히 좋은 선수입니다. 예. 네. 35-27. 8점 차가 됐어요. 양동근 다시 외곽으로 김종근 라틀리프에게 라틀리프 직접 던집니다. 2점. 김태형 선수에게 집어넣어주는 척하면서 한번 횡글을 썼고요. 예. 수비가 뒤로 처지니까 곧바로 슛을 쐈습니다. 35-29 6점 차 김윤태 양의정 석점 정확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석점으로 꽂아놓는 양의종. 아, 또 신청이네요. 자, 일단 공을 긁어냈고요. 다음 편 뒤쪽으로. 자, 오늘 모비스가 실책이 많네요. 경기 내용이 모비스가 지금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예. 네. 김윤태 베이스라인 쪽. 디바스레이어 첫공 김윤태입니다. 아, 지금 김윤태 선수도 영리한 게 볼파를 하고 지금 바깥으로 일부러 보는 척하면서 바로 올라갔거든요. 예. 아, 오늘 베이스라인을 김윤태 선수가 정말 잘 활용을 하네요. 이동남 감독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따라붙는 선수가 다름 아닌 나틀리프였거든요. 사실 저렇게 되면 위축이 되는데 자 오늘 지점을 가리지 않고 김윤태 선수가 아주 멋진 두 번의 베이스라인 레이업을 보여줍니다. 예. 현재 KBL 블록축 1위 나틀리프를 상대로 해서 과감한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자, 결국 유재학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요. 점수 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어요. 자, 무려 11점 차가 됐네요. 예. 유재학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선명이가 미션 내려가고 하우스로 맞고. 네. Go back to house. Hey, bring it up. Bring it up. Bring it up. So good. Bring it up. 유재학 감독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요. 10개 감독 가운데 작전 시간에 가장 말수가 적은 지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작전 타임의 용도는 그냥 무언의 메시지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재학 감독
11점을 끌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경기를 했던 적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T와의 경기에서도 뭐 접전을 벌이긴 했습니다만 예. 이렇게 점 차이가 벌어진 적은 없었는데 예. 글쎄요, 올 시즌 통틀어서 현재까지는 가장 경기 내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작전 타임을 끝내고 이제 선수들이 다시 경기장으로 복귀합니다. 문재 감독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양동근과 김종구 두 명의 카드를 동시에 내세웠습니다. 과연 이 라인업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현재 모비스는 외곽이 너무나 터지지 않고 있는데 예. 3점 슛이 아직까지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양동근 골로 칩니다. 아웃넘버 상황 4-3 골 밑에 오른손 이어 성공. 다시 한번 김윤태. 자, 이게 바로 이동란 감독 대행이 시즌 초반에 구상했던 그런 빠른 농구거든요. 예. 그 빠른 농구를 펼치기 위해서는 여기 수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송창용이 왼쪽으로 문태영 밀고 들어갑니다. 골 밑득점. 예. 문태영 42-31 11점 차. 전성현의 석점. 오! 들어간다. 아, 이 속점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KGC는 후반에 3점 2개가 터진 반면에 예. 자, 모비스는 이제 3점 시도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트를 굉장히 좋게 쓰고 있습니다. 예. 문태영 들어가잖아. 리바운드. 오, 이게 웬 일입니까? 라틀리프의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경합을 하면서 볼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45-33 12점 차. 이원대 최현민 직접 쏩니다. 들어가자라 문태영 아, 네. 득점 성공. 이게 이렇기 때문에 지역 방어에서 하이 포스트에 볼이 들어가게 되면 밑에 있는 저 빅맨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페인트존이 열리죠. 리온 윌리엄스가 아주 편안하게 지금은 풋백 득점을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김윤태 선수 반칙이었고요. 김윤태는 오늘 첫 번째 개인 반칙. 안양 KGC에게는 아직까지 팀파울의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박구영 선수의 3점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예. 예. 라틀리프 베이스라인 쪽으로 파고들다가 뒤로 문태영 왼손 한 방도 안 들어가요. 이원대가 달립니다. 바운드에서 오른쪽으로 가운데 리온 윌리엄스 골 매트 윗. 동창용의 마칙. KGC가 지금 공격 속도도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 예. 공수전화 속도를 올리면서 모비스 수비가 이제 대응이 갖춰지기 전에 빠르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울을 얻어냈던 시점이 5초, 6초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아, 지금은 패스미스입니다. KGC의 흐름이 잠깐 끊기는 모습인데요. 리오는 오늘 경기 실책이 벌써 4개째고요. 예. 안쪽으로 실책을 주고받습니다. 아, 이제 뭐에 좀 홀린 것 같이. 예. 모비스 선수들이 너무나 좋지 않은 실책들을 합니다. 고개를 돌리는 주재학 감독. 47-33. 다시 왼쪽. 전성현. 리온 윌림 윌리엄스에게. 윌리엄스 뒤로 열립니다. 수비 제쳐놓고 바운드 패스 골 밑. 최강 반칙입니다. 자, 리온 윌리엄스가 지금도 잘해줬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이포스트 올라와서 하이포스트에 서게 되면 지역 방어에서는 수비가 역시 패스가 사방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슛을 쏠 수도 있고요. 예. 골파를 할 수도 있고 패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지역 방어를 깨는 데 있어서는 저 하이포스트만은 지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리온 윌리엄스 오늘 12득점 리바운드 12개. 자유 드리블 성공. 여기서 팔을 치면서 네. 반칙을 범했던 나틀리프입니다. 그 전 상황에서 리온 윌리엄스가 하이포스트 들어갔다가 외곽으로 볼을 다시 빼주고 본인이 들어갔거든요. 예. 수비 대응을 좀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49-33 점수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양동근 오른쪽으로 문태영 패스미스. 이게 뭡니까? 또다시 실책입니다. 문태영이 실책. 지금 글쎄요, 유재학 감독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모비스 선수들이 실책을 연속해서 범하고 있어요. 근데 실책의 내용들이 됐어요. 유재학 감독이 아주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실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좌중간에 최현미, 김윤태, 견제입니다. 들어갔어! 들어가는군요. 김윤태 석점포. 이제 점수차는 19점차. 점수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요. 예. 그리고 KG 치는 팀파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반칙을 지금 또 활용할 필요도 있죠. 예. 함지훈이 외곽으로 빼고 다시 또 실수 나왔어요. 20점차 이상으로 벌릴 수 있는 기회. 자 일단 살려냈고 가운데 김윤태 기다립니다. 김기훈 스크린 받았고 김기훈 다시 외곽 가로채기 양동근 다가옵니다. 외선 레이업 성공. 자 그리고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어요. 양동근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저런 모습 보면 뭐 20대 때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예. 야. 두 점 만에 최현민의 두 점. KGC의 리듬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예. 어렵게 두 점을 따라갔는데 쉽게 두 점을 만회하고 예. 있는 KGC입니다. 거의 막 같은 2점이더시죠. 예. 양동근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양동근 선수가 의도적으로 바스켓 카운트를 좀 노려봤는데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이게 또 한번 스핀이 잘 걸렸더라면 또 림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동 선수가 아쉬움을 남겼고 배수영 선수를 투입하네요. 그렇군요. 모비스는 함지훈 선수를 불러드렸고 KGC는 김윤태를 일단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최현민 선수도 벤치에 앉아있고요. 양동근 자유투 1구 성공. 우리 양동근 선수도 좀 기록지가 좀 초라한데요. 예. 어시스트가 일단 하나밖에 없다는 부분이 이제 모비스의 공격이 풀리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현재까지 4득점 기록하고 있는 양동근. 54-37. 리오 윌리엄. 하재필 직접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는 라틀립. 그리고 루즈볼 반칙. 자, 이제 팀 파울이 3개째인데요. 예. 경기가 잘 풀리고 특히 자신들의 페이스대로 공격을 하다 보면 팀 파울 개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 네. 전성현 선수는 이제 개인 반칙이 4개가 됐습니다. 벤치로 물러났고 양희종을 투입합니다. 높은 위치부터 압박을 펼치고 있는 KGC. 양동근 하프라인 넘어왔습니다. 번갈아가면서 맞고 배수영 골밑 왼손. 자, 지금은 하재필의 블락샷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일단 반칙이 선언됩니다. 하재필의 반칙. 지금 하재필 선수가 이제 2대2 상황에서 헷지를 길게 이제 깊게 나왔다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본인의 수비수에게 갈 때는 그 리커버리가 빨라야 되는데 자, 백수영 선수가 이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해치 디펜스가 가지고 있는 명과 암이라 볼 수 있죠. 자유투 1구 성공 백수영. 그래서 이 빅맨들이 해치를 갈 때는 그 빅맨들의 체력도 좋아야 되고 스피드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하재필 선수는 뭐 동포지션 대비 운동 능력이나 이 스피드가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유투 2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사람 미소를 짓고 있는 유재학 감독. 유재학 감독의 이야기는 방금 페인트 쪽 근처에 있었던 심판의 휘슬을 왜 불지 않았느냐 자, 이런 항의였어요. 예. 하재필 선수도 벤치로 들어갑니다. 양희종 리온 윌리엄스 이원대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냅니다. 골밑 리온 윌리엄스입니다. 이런 일이랑 잘해주네요. 네. 오늘 실책이 많다는 것 빼고는 흠잡을 데 없는 활약입니다. 그렇습니다. 56-39. 계속해서 KGC가 분위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양동근의 돌파. 네. 오른손 레이업 성공. 스크린 걸리고 저 각도에서 들어올 때는 역시 밑에 확실한 슛 블로커가 없다는 부분은 또 KGC 아킬레스 건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2대2 플레이를 할 때는 이 보렌들러와 또 스크린의 수비 두 명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15점 차. 외곽 네. 가로채기입니다.
아, 지금 6번 파울이 선언됐군요. 김기훈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볼 관수를 잘해줘야죠. 예. 유원 파울이 지적이 되면서 자유투와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이 패스가 사실 걸리면서 뭐 뒤쪽에 있는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반칙을 이제 범하고 말았어요. 예. 배수영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뭐 자유투를 던지다 또 침착하게 던지고 배수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운동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예.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도 사실 신장에 비해서 좀 이 큰 포지션을 많이 맡았습니다. 맞습니다.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지금 박종철 선수가 경합을 잘해줬고요. 예, 라틀리프, 양동근 스크린 받았고 다시 외곽 배수용 직접 몰고 가는데요.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KGC의 공격 기회. 이원대, 이뮤태. 공격자 파울이네요. 자, 지금 공격자 반칙. 지금 상당히 억울하는데요. KGC가 지금 16점을 앞서 있는데, 물론 뭐 지나치게 안정적인 경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예. 사실 여러 가지 뭐 모험을 동반한 그런 플레이는 지금은 이제 지양을 해야죠. 예. 정휘량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정일영 선수는 첫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이동남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앞서 보이는 쪽이 KGC이긴 합니다만 점수 차가 일단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재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죠. 얘가 던졌을 때 세이브 나왔냐고. 너 나왔어? 근데 뭐 했어? 너 할 일은 리바운드하고 수비하는 일이야. 너 슈타가 아니야. 네 할 일을 해. 야, 너 하는 일이 리바운드하고 수비하는 일이라고. 제일 돋보이는 것만 하려고 그래. 다 리바운드 들어와 줘야지. 던지면 다 들어가나? 수비 리바운드 다 들어가. 공격 리바운드 다 들어가. 속공 먹어도 괜찮아. 어? 다 들어가. Let's go, guys. Go. 유재혁 감독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네요.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합니다. 자, 속공을 허용해도 좋으니까 모든 리바운드에 다 참여를 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과연 유재혁 감독의 이 한마디가 선수들을 다시 깨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농구에서 공격 리바운드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감독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를 하기보다는 그냥 백코트에서 수비를 갖추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유재학 감독도 오늘 경기에서는 선수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예. 속공 허용해도 되니까 공격 리바운드 전부 참여해라.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하게끔 하는, 예, 그런 이 작전 시간 요청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양동근 베이스라인 쪽 바운트했습니다. 라틀리프 다시 외곽됩니다. 이거네. 석점. 자, 들어갑니다. 박종철의 석점. 오늘 모비스의 첫 3점이 바로 박종준 선수인데, 예. 유재학 감독이 슈터가 아니라고 했지만, 예. 모비스에서 가장 3점을 잘 넣는 슈터죠. 그렇습니다. 56-45. 이제 11점 차. KGC 지금 위기입니다. 예. 앞서 있지만 위기예요. 그렇죠. 에런 맥기. 포스트업 시도. 자, 밀고 들어갑니다. 에런 맥기. 멀어지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배수영 선수가 리바운드 확실하게 잡아주네요. 예. 양동근 직접 올라갑니다. 들어갔어요. 양동근의 두 점. 정말 이렇기 때문에 농구가 재밌습니다. 예. 작전 시간을 딱 듣고 감독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하면서 바로 5점을 따라가네요. 네. 56-47. 이제 점수 차는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정일량이 뒤쪽으로 김윤태. 자, 윗사이드 쪽을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에런 맥기. 샤클락 다 쳐넘었어요. 김윤태. 아.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4초, 3초 올라갑니다. 안 들어가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희종의 슈팅 그리고 김윤태가 다시 한번 그러나 두 번의 슈팅이 모두 림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3쿼터 막판 배수용의 맹활약 스코어는 56-49 이제 7점차 게임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안양체육관입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대 울산 모비스 피버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단 10분 4쿼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9-56 안양 KGC가 앞서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일단 3쿼터 때 18점 차, 19점 차까지 벌어졌던 경기인데 울산 모비스가 다시 점차를 많이 좁혔어요. 네, 그 작전 시간 이후에 연속 7득점을 했던 것이 아주 컸는데요. 예. 그렇게 모비스는 뭐 언제든지 이렇게 또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 반면에 KGC는 아까 몇 번 나왔던 실책, 공격자 파울도 있었고요. 예. 24초 바이올레이션. 자, 이런 부분들이 4쿼터 막판에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 KGC가 현재까지 실책 11개, 울산 모비스가 12개입니다. 평소보다 두 팀 모두 많은 실책을 범하고 있는 오늘 경기인데요. 유재학 감독의 표정은 아직까지는 좀 펴지지 않고 있어요. 7점 차로 줄어들었지만 경기 내용은 뭐 아주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리고 문태영 선수도 오늘 경기 실책이 3개, 라틀리프 3개, 송창용 3개. 주전 3명의 선에서 9개의 실책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이 현재까지는 뭐 유재학 감독 당연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양동근 다가오면서 반대편 자 이게 실책이 됐어요. 자, 지금 배수용 선수와의 2대1 플레이 이후에 사실 이 점프 패스 여러모로 이 실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양동 선수가 본인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대 리오 윌리엄스 왼쪽으로 조현민 외곽에서 다가옵니다. 백샷 아하, 들어갔어요. 득점도 마칙. KGC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살 수 있겠는데요. 전철현 선수는 정말 전철현 선수를 막을 수 있는 건 파울 트러블밖에 없습니다. 예. 머리를 지금 건드렸다는 거고요. 전성현의 득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 추가 자유투 역시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전성현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49 10점 차 양동근 이원대 수비 박종찬이 왼쪽으로 돌고요. 배수영 다가옵니다. 막혔어요. 바로 채기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리온 윌리엄스 다가옵니다. 더블 클러치 이게 안 들어가요. 자 리바운드로 박종찬 빠르게 4대인데요 속공 상황인데요. 문태영 골밑 들어갑니다. 결국 이런 속공을 놓치게 되면 역으로 얻어받는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예. 59-51 8점 차 11-49가 돼야 될 점수가 8점 차가 됐죠. 예.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할 때는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원대가 오른쪽으로 우중간 반패스 반대편으로 넘기는데요. 네. 의미 없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르치기 이원대 오른쪽 돌려받고 먼 거리 석점합니다. 들어갔어요. 이원대 석점. 반대를 보면 KGC가 확실한 복수를 했네요. 네. 자 그리고 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전성현. 62-51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이원대 이현 윌리엄 좌중간에 최현민이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군요. 파울이군요. 예. 배수용 선수의 반칙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배수용의 반칙 첫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유재학 감독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오늘 뭐 선수들의 플레이도 그렇지만 저 판정에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양동 선수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양동 선수의 장면 아까
본인이 스피드 무브를 하고 훔쳐서 올려놓은 그 장면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최현민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격 기반도 따냅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갖게 되는 KGC. 김윤태. 이제 남아있는 샤클락은 5천대. 아, 지금 더블 드리블이 선언됐어요. 아, 캐링 더블이군요. 캐링 더블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캐링 더블이 선언되면서 공격권이 모비스로 넘어갑니다. 김윤태 선수도 좀 억울해하는데요. 네. 손바닥이 하늘을 이제 명확히 볼 때 캐링 더블이 지적이 되는데. 예. 예, 지금 턴오버로 남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63대 51. 12점 차. 라틀리프. 다음 패스 연결. 문태영. 돌아서면서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태영 선수 확실히 안 좋습니다. 예. 김윤태. 양희종. 안쪽으로 줍니다. 최현민. 외곽으로 뺍니다. 스크린 받고 김윤태 베이스라인 쪽. 오, 네. 자, 바깥쪽으로 빼줬어요. 윌리엄스의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자, 오늘 KGC는 뭘 해도 되는군요. 블락이 막혔어요. 라틀리프의 블락샷이 터집니다. 무시무시한 블락이네요. 예. 양동근 석점. 자, 이거 들어갑니다. 석점을 따라붙는 양동근의 석점포. 자, 이렇게 되면서 63대 54. 다시 점수차는 9점 차가 됐습니다. 자, 양희종 선수의 레이업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일단은 블럭샷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희종 선수는 이 과정에서의 반칙을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코트가 지금 되지 않으면서 양동근 선수가 수적 우위를 잘 살렸는데. 예. 유재학 감독이 여러모로 오늘 경기 힘드네요. 예. 네. 유재학 감독이 심판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동남 감독입니다. 지금 이제 싸움이 아닌 이상은 나온 대로 좀 끌어야 돼. 그러면 진행이 안 됐는데 우리서 여기서 움직여야 다 소용이 없다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면 뭐 할 거야? The bulls here, we don't really have to make movements. 움직임을 길게 이게 갖고 공격으로 들어가서 next up, CSC. C, the next. C, 이쪽으로. C하고 팀파워 지금 하나도 없어. Zero team foul now, zero team foul. 없다 그래서 미리 끊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어떤 진행이 될 때 끊어줘야지. 마찬가지다. Like one, everyone, no two shot foul. 하나. 어? 자, 시루 하고 끌면서 나오죠. Take a turn, take a turn. 4번 그동안 없다가 되면서 하면 바꿔줘. 오펜스 리바운드 잡으면 리언, 이제 오펜스 리바운드 하다가 리온 바로 40 seconds. So you do pick game right away, pick game. 리온 윌리엄스에게 많은 공격적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명명된 작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연 이 안양 KGC의 전술이 어떤 작전일지. 이동건 감독이 작전 타임 요청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9점 차라도 상대가 모비스이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되죠. 목이 타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팀 파울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하면서 이 반칙에 대한 또 활용도 짚어줬습니다. 예. KGC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윤태. 자, 김윤태가 이미 볼을 잡았는데 가운데서 연결됩니다. 최현민 안쪽으로 넣어주고 리온 윌리엄스 포스트업 시도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았어요. 골 밑 반칙 얻어냅니다. 라틀리프의 반칙. 자, 리온 윌리엄스가 오늘 정말 좋은 활약 해줍니다. 예. 리바운드 15개나 걷어냈고요. 자, 이런 포스트업에서 지금 라틀리프에게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지난 시즌에는 리온 윌리엄스를 막는 것이 다른 모든 팀들의 과제일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자, 강병현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서고 있는 팀에게는 포스트업 자원이 정말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공격 속도를 또 늦출 수도 있고
또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제한 시간을 많이 소진할 수 있거든요. 예. 리오넬 리엄스 자연스럽게 공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 성공. 64대 54, 10점 차. 양동근. 다음 패스. 우태영. 볼로 칩니다. 그러나 리온 윌리엄스의 반칙. 리온 윌리엄스는 개인 반칙 두 개째. 케이지 씨 이제 이번이 4쿼터 첫 팀 파울이 됐습니다. 예. 두 팀 모두 아직까지 팀 반칙의 여유는 조금씩 있어요. 네. 라틀리프 외곽으로 양동근 문태영 다시 라틀리프 포스트업 시도 베이스라인 돌면서 훅슛 아, 들어갔습니다. 득점이죠 마치. 사실은 지금 저 페인트 좀 바깥으로 밀려 나오면서 베이스라인 쪽으로 혹시 던졌기 때문에 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 지금 윌리엄스가 사실 그 진행 방향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쉬운 파울이겠습니다. 예. 윌리엄스가 이제 파울이 세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라틀리프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리온 윌리엄스. 64대 56 8점 차 김윤태가 오른쪽으로 양기용 접점 들어가지 않고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자, 리벤 닿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김윤태가 쏩니다. 들어갔어요. 결정적인 두 점입니다. 아, 지금 김윤태 선수의 활약도 뛰어나고 리얼리언스 리바운드 17개입니다. 예, 네. 곧바로 두 점 만에 양동근 56대58 다시 8점 차. 중간에 양희종 수비가 바뀌었어요. 양희종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윌리엄스 골 밑 반칙 아닙니다. 빠르게 공격적으로 라틀리프 박종철의 오른쪽 피었는데요. 송창용 안 들어가요. 오, 그리고 네. 양희종이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전성현 3대1 상황 스텝 고 오른손 득점 성공. 지금 이 3점이 들어왔더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예. 오늘 모비스의 3점은 완전히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틀리프가 치고 들어갑니다. 이제 베이스라인을 저렇게 툭툭 치고 들어갔을 때 막는 수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더블팀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 라틀리프는 저렇게 저 지점에서 포스트업을 할 때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남아있는 4쿼터는 4분 40여 초. 계속해서 KGC의 공격기 회입니다. 68대 60, 8점 차. 김윤태. 군대가 마땅히 없고 스크린 받아서 오른쪽 받아 나왔어요. 김윤태 베이스라인 돌파. 골밑! 파울로 보냅니다. 오늘 김윤태 선수가 정말 이 돌격 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경기 베이스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김윤태. 자, 몸을 부딪히면서 이 접촉을 만들어냈죠. 예. 아쉬워하는 양동근. 오늘 경기가 상당히 좀 안 풀린다는 표정인데요. 김윤태가 오늘 15득점, 리바운드 2개, 어시스트 2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리온 윌리엄스가 17득점에 리바운드 17개. 예. 그저 공격 리바운드가 8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팀의 8번의 공격 기회를 더 안겨준 거죠. 예. 자유투 2개 모두 안 들어갔어요. 아하. 자, 빠르게 라틀리프 트레이너 포함입니다. 이 자유투가 이래서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2구라도 넣게 되면 엔드라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런 속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2구를 놓쳤기 때문에 이게 롱리바운드가 됐고 바로 이 2실점이 됩니다. 68대 62. 이제 6점 차. 전성현 오른쪽 길게. 강병현 돌아서면서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득점. 에런 맥키.
아, 지금은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에런 맥기의 괴력을 볼 수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리바운드로 오늘 경기에서 KGC가 이제 공격 리바운드도 모비스를 넘어섰습니다. 예. 에런 맥기와 리카르도 라틀리프 두 명의 선수가 골 밑에서 전쟁을 펼쳤는데 승자는 에런 맥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유팀 일부가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짜 아쉽죠. 사실 이럴 때 코칭 스태프,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오늘 2득점에 리바운드 4개. 2분으로 들어갔습니다. 4쿼터에만 KGC가 자유투를 5개 놓쳤습니다. 네. 자, 강병현 선수는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양동근 스크린 받고 쏩니다. 정확합니다. 경차가 지금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KGC가 이런 이제 심리적 압박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69대 64. 지금 코트 위에서 경험이 제일 많은 선수가 에런 맥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최현민, 김윤태에게 스크린 받아서 베이스라인 쪽. 리버스 레이어 들어갔어. 김윤태입니다. 아, 김윤태 오늘 정말 잘해줍니다. 네. 71대 64. 좌중간 안쪽으로 트임. 놓쳤어요. 자, 태영이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빠져나왔고 가운데로 연결. 이원대. 좌중간에 김윤태. 에런 맥기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수비가 바뀌었죠. 띄워줍니다. 골인 에런 맥기 외곽으로 수비 제치고 속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윤태요 외곽으로 뺍니다. 아, 오늘 김윤태 선수는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입니다. 예. 좌중간에 전성현 반패스 차클락 2초 1초 자 반패입니다. 최현민. 아, 이 점수는 굉장히 중요한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최현민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리온 윌리엄스를 다시 투입하고 있는 KGC. 자, 오늘 경기 리온 윌리엄스가 돋보이지만 에런 맥기가 코트에 있을 때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이 자신의 득점을 먼저 노리는데요. 예. 맥기는 오늘 스크린에 아주 절정을 보여줬습니다. 박종철 볼로 칩니다. 다시 한번 가로채기. 아하. 이원대. 이제 4쿼터 약 2분 남았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밀어주고 이원대 바운패스. 윌리엄스 골대 득점. 답지 않은 수비네요. 네. 다시 10점 차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수비가 아주 어설프게 갔습니다. 예. 골 밑에. 자, 아, 득점이 인정이 됐죠? 득점 인정이 됐네요. 예. 문태영의 득점은 인정됐고 추가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모비스로서는 빠른 시간 안에 득점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문태영의 공격은 일단 성공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들어가게 되면 이제 8점. 그래도 이 축의 가시권에 있습니다. 예. 모비스가 계속해서 추격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자, 안양 KGC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유동남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타임아웃 이후에 공격이 성공을 하게 되면 승리의 8분 음선을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코칭 스태페이를 먼저 하고 일단 선수들에게 가는 이동남 감독. 자, 이제 75대 67, 8점 차, 4쿼터는 1분 45초 남았습니다. 과연 안양 이동남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일단은 뭐 실책은 금물이고요. 예. 상대가 이제 팀파울 걸려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든 뭐 자유투를 최소한이라도 얻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면 안 되고 일단 자, 얘기를 들어볼까요? 팀파면 스위치할 때 지금처럼 야 반대 이거 주면 이거는 파울이 아니라도 그런 상
있잖아. 많이 봤잖아 게임. 야, 드디어 바로 하면 안 돼. 씨를 바로 하면 안 되고 힐트 없이 오피스 리바운드 들어가서 폭풍 주지 말고 해서 안 되면 빼 매치 다시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주면 안 돼. 이걸 아니야. 이거 안 돼. 천천히 해주고 생겨턴 이거 조심해. 이거 시 자신 있게 해주고 6점 6점 파울 지금 6점 이거 말하고 이건 좀 상관없어. Unnecessary fouls now. 오늘 경기는 안양 KGC 김윤태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끌려갈 수도 있었던 경기를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왔습니다. 네, 방금 이 슛도 사실은 그 에어볼 이후에 급하게 본인이 마무리한 슛이었고요. 예. 오늘 저런 베이스라인 돌파를 한 서너 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점포도 꽂아 넣으면서 김윤태 어느 지점에서도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1분 40여 초. 김윤태 다운 패스 연결 이어받았습니다. 김윤태 안쪽으로 넣어주나요? 윌리엄스 바깥쪽으로 뺍니다. 김윤태 석점 정확한 득점입니다. 김윤태 석점포. 이 3점은 결정적입니다. 네. 이 인앤아웃 게임을 통해서 지금도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문태영 베이스라인 쪽 달려듭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박. 리바운드 2번 대가 잡아냅니다. 이제 4쿼터 약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점 차 김윤태 수비를 바꿔놓고 안쪽으로 주죠. 볼 한번 놓쳤어요. 다시 외곽 남아있는 샤클락 1초입니다. 가로채기 양동근 빠르게 양동근 스텝받고 오른손 레이업 안 들어가요. 태빈 실패. 이 레이업 장면이 오늘 모비스의 경기력과 경기 내용을 좀 말해주는 압축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원대 가로채기 시도 일단 김윤태가 공을 살려냅니다. 김윤태 이원대에게 골밑 안 들어가고 태빈 성공. 리엄 윌리엄스입니다. 80-67 남아있는 시간은 17초. 박종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승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안양 KGC. 남은 시간 4초 3초 2초 1초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80-67 안양 KGC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정말 이 고함을 잡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KGC가 오세근 선수 없이도 지금 이 승률을 계속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홈에서 2연패를 했을 때만 해도 경기력이 좋지를 못했는데 네. 이 승리는 아주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선수들보다도 김윤태 선수가 정말 맹활약을 펼치면서 안양 KGC가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